안녕하세요. 한겸 에듀센터 대표이자 지금부터 리더의 저자인 조한겸입니다. 저는 15년 이상 기업교육 현장에서요 전문 강사로 활동해온 사람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전국의 많은 기업의 임직원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코칭, 멘토링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요, 지금부터 리더와 온보딩과 사랑받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기 3개월, 처음 리더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군가 나를 인정해줬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설레고 기대되고 뭔가 흥분되고 기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감정도 공존합니다. 어떤 감정이냐 하면 불안하고 부담스러운 감정이 공존합니다. 실무 역량을 인정받아서 팀장이 되었기 때문에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요. 나를 선택해 준 것이 얼마나 탁월한 결정이었는지 조직한테 빠르게 성과로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막 조바심이 나거든요. 빨리빨리 입증해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는 실무 역량을 가지고 내가 성과를 입증해내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실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리더. 다른 사람의 성과를 통해서 나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자리, 그런 역할을 맡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 관리를 통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첫 3개월은 누군가 나한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알려준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깊이 있게 조직의 내부적인 상황과 재정비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행동들, 활동들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리더의 책에다가요, 초기 3개월, 코어 타임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일과 조직을 빠르게 장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활동 6가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6킬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 휠은 뭐냐 하면은 추종자, 지지자 만들기입니다. 리더는 타인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나를 추종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성과를 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나를 지지하고 추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물론 단기적인 성과는 낼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성과를 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종자, 지지자를 만드는 게 첫 번째 활동이고요. 두 번째 휠은 뭐냐 하면 상사의 기대를 확인하고 팀원의 기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선 상사의 기대와 팀원의 기대 두 가지를 왜 확인을 해야 되느냐 하면 팀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리더가 되었죠. 그래서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위에 상사가 있기 때문에 팔로워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리더들이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요. 초기 3개월 동안 너무나 리더 역할에만 매몰돼서 그 팀원 관리, 팀원의 기대를 확인하는 데만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쓴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팀원의 그 기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팔로워로서도 상사가 나한테 어떤 걸 기대하는지 파악하는 상사의 기대 확인하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휠은 뭐냐 하면 아래 나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팀장이 되고 나면 사실 정말로 많은 일이 하루에도 쏟아지기 때문에 많은 리더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수십 가지 일을요 하루에 계속 쳐낸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업무가 많이 쌓여져 있는데 언제 일일이 그걸 확인하고 아래 나를 명확히 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초기 3개월 동안 아래 나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나 혼자 너무 혼자 바빠가지고 잠시 세팅을 미루고 있는 동안 팀 내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서 크고 작은 아주 작은 갈등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팀 내에서는요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서로 모를 수 있고요.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은 팀의 성과와 무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노는 사람이 뭐 쇼핑몰을 이렇게 검색을 한다거나 노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월급 받고 일하는 건 똑같은데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저렇게 놀고 있다, 월급 루팡이 있다,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요 아래 나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뿐인데 팀 내에서 일 갈등과 사람 갈등이 동시에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갈등의 중심 안에 그 리더, 팀장이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스트레스일까요? 업무 아래 나를 명확하게 하는 거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빌은요. 초기 작은 성공을 만드는 것입니다. 빠른 성과를 내서 상사한테 나의 성과를 입증해내는 것, 나의 능력을 입증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원들 있잖아요. 팀원들을 나의 편으로 만들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기부여의 가장 큰 촉매제가 뭐냐 하면은 초기에 작지만 성공을 경험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여섯 번째 휠은 뭐냐 하면은 회고하기입니다. 회고하기라고 하면은 단순히 팀에서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걸 잘했고 못했고를 이렇게 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을 토대로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나가는 건강한 팀 문화를 만드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고를 하는요, 건강한 팀 문화를 가진 팀은요, 그 어떤 팀보다도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섯 번째 회고하기까지가 초기 3개월 동안에 처음 리더가 된 사람이 혹은 다른 부서에서 와서 새롭게 그 부서 팀을 세팅해야 되는 리더라며 반드시 해야 되는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야 되는 추종자요. 추종자는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테드의 유튜브 중에요. 데릭 시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떻게 빠르게 운동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요. 그 넓은 드넓은 벌판에서 한 남자가 막 춤을 춥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따라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한 남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한 사람이 춤을 추고 나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오고 어느 순간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제히 춤을 추게 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추종자는요, 반드시 필요한데요. 처음에 어떤 추종자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해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리더가 되시면은 팀 내에 우선 관찰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팀 안에 보시면은 다양한 유형들이 조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팀 내에서 전문가로 유독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팀에서 정서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실력은 있는데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유독 나하고 비전이나 목표 어떤 가치가 일치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좀 관찰해서 분류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내가 가장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아, 이 사람은 내가 조금 빠르게 마음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을 좀 선정하시고 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신 뒤 그 사람이 나의 지지자가 되면은요, 자발적으로 나에 대한 긍정적인 말들을 주변에 이렇게 해주실 거거든요. 그게 도미노 효과처럼 일어나도록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사람을 추종자로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추종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대상을 선정하신 후 다가가실 때는 다가가기 전에 나만의 전략을 조금 세우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략이라고 한다면 뭐 아주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지만 전략일 수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재개발팀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정우성 팀장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정우성 팀장은요, 새로 부임을 하자마자 어떤 계획을 짜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그 팀 구성원들과 원온원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선은요, 팀 내에 공통으로 볼 수 있는 캘린더를 하나 만들어서 팀원들한테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이 캘린더 안에 나의 스케줄을 모두 다 적어 놓을 테니 비어있는 일정에다가 원온원을 할 수 있는 각자의 그 원하는 시간대를 적어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온원을 하기 전에 한 2-3일 전에요, 사전 메일을 보냅니다. 사전 메일에는요, 원온원 시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해준다면 내가 답변을 해줄 테니 질문할 게 있으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멘트도 적어주고요. 마지막에는
팀원들한테요. 팀원인 당신이 보기에 내가 팀장으로서 리더로서 잘하고 있는지, 만약에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말해달라, 나를 조금 인터뷰해달라 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정우성 팀장의 노력이요, 팀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좀 황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행동들이요, 팀원들이 보기에는 아, 직원들을 좀 괴롭히려고 좀 지능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정우성 팀장하고 첫 번째 원원원을 했던 팀원이 긍정적인 경험을 한 후에 그 팀 내의 분위기 자체가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다른 팀원들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원원원을 어떻게 했는지 막 물어봅니다. 그 순간에 첫 번째 원원원을 했던 팀원이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과정으로 원원원을 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를 상세하게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미담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정우성 팀장의 첫 번째 추종자가 된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세 번째 사람도 같은 경험을 하면서요, 어느 순간 팀 내에는 정우성 팀장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을 하나쯤은 좀 생각하시고 다가가 보시면 어떨까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